네, 안녕하세요. 제이콥 아내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양면, 수세미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이세미 같은 경우는 홀겹으로 뜨셔가지고 단면, 수세미로 가능하시겠고요. 또는 컵받침으로도 사용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세미 같은 경우는 뒷면과 앞면을 이렇게 떨어떠서 붙여진 그런 형태의 수세미가 되겠고요. 두께는 두껍지는 않고요. 지름이 13c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길 긴뜨기로 만들어졌고요. 아주 쉽고 간단한 기본적인 패턴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누구라도 쉽게 뜨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 총 들어간 색상은 중심이 되는 색상 노란색, 가운데 핑크색, 하얀색 해서 총 3가지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럼 준비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준비물은 수세미실로 수세미 뜨실 분들은 바늘 6호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일반실로 뜨실 분들은 바늘 5호 사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가위 준비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먼저 중심을 만들어줄 색상으로 노란색 실을 준비했고요. 매직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매직링은 가운데 손가락 중지에 실을 감아주신 다음에 준비하신 바늘 이렇게 실 사이에 넣어주시고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주시면 이렇게 작은 고리 하나가 생기고요. 이 고리 안으로 실을 쑥 가지고 나와주시면은 매듭과 동시에 이렇게 매직링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매직링 만들어 주셨으면은 이원 안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2개의 세트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이 상태에서 바늘을 그대로 원 안에 넣어 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 주시면은 이렇게 바늘에 두 줄이 걸리는데요. 이두 줄을 한꺼번에 쏙 빼셔 가지고 짧은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대로 사슬 하나를 만들어 주셔서 기둥코 사슬 없는 한길 긴뜨기 만들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와 같은 방법으로 한길 긴뜨기 하나를 만들어 주셨으면 옆으로 가는 사슬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트 하나를 만들었고요. 계속해서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 주시고 원 안에 바늘 넣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바늘에 세 줄이 걸려 있으면 세줄 중에 두줄 빼주시고 나머지 두 줄을 빼셔가지고 한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옆으로 가는 사슬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두 개의 세트 만들었고요. 계속해서 바늘에 실 감아 주시고 원 안에 바늘 넣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두줄 빼주시고 나머지 두 줄을 빼셔가지고 한길긴뜨기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옆으로 가는 사슬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원 안에 바늘 넣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두줄 빼주시고 나머지 두 줄을 빼셔가지고 또 하나 한길긴뜨기 만들어 주신 다음에 옆으로 가는 사슬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세트 만들었고요. 나머지 8개의 세트를 더 만들어 주셔서 이원 안에 총 12개의 세트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만들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원 안에 한길 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2개의 세트 다 만들어서 돌아왔고요. 여러분들 다 만들어 주셨으면 꼬리실 쑥 잡아당기셔서 얘네들을 모아 주시면 되겠고요. 빼뜨기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처음 한길긴뜨기 만들어준 다음에 사슬 하나로 만들어진 공간 안에 바늘 쑥 넣어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주신 다음에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묶어주는 사슬 만들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란색 실은 다 썼기 때문에 잘라내주시면 되겠고요. 실 빼셔가지고 이렇게 한번더 타이트하게 조여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저는 다음 색상으로
핑크색 실을 준비했고요. 바늘에 고리와 매듭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작업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편물을 보시면은 우리 여기 사슬 하나로 만들어진 공간들이 있는데요. 각 공간 안에 코드를 넣어주면서 작업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작업하실 때 이 꼬리실은 몸통이랑 잡고 떠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정하신 공간이 있으면 바늘 쑥 넣어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주신 다음에 바늘 이렇게 두 줄이 걸려 있으면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를 만들어 주셔서 한길 긴뜨기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공간 안에 한길 긴뜨기 두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공간 안에 한길 긴뜨기 두 개 만들어 주셨으면은 옆으로 가는 사슬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대로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공간으로 이동하셔서 여기에서도 한길 긴뜨기 하나 같은 공간 안에 한길 긴뜨기 두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옆으로 가는 사슬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대로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공간에도 한길 긴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한길 긴뜨기 두 개 그런 다음에 옆으로 가는 사슬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와 같은 패턴으로 각 공간 안에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단에서는 총 24개의 한길긴뜨기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만들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작업을 다 해서 돌아왔고요. 빼뜨기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처음과 두 번째 한길긴뜨기 고랑 사이에 바늘 쑥 넣어 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그대로 빼뜨기 해 주시면 되겠고요. 묶어주는 사슬 만들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은 마무리가 됐고요. 계속해서 다음 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 작업은 한길 긴뜨기 두 개 사이 고랑 안에 코드를 넣어 주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여기 빼뜨기 한 상태에서 빼뜨기 해줬던 고랑 안에 그대로 바늘 넣어 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만들어 주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고랑 안에 한길긴뜨기 두 개 같은 고랑 안에 한길긴뜨기 세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슬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고랑 안에 한길긴뜨기 3개 사슬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은 그대로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사슬 하나로 만들어진 이 공간은 스킵을 해 주시고 다음 고랑 안에서 한길긴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2개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3개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사슬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와 같은 패턴으로 각 고랑 안에 작업을 해 주시면서 이 단에서는 총 36개의 한길긴뜨기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저도 만들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 고랑 안에 한길긴뜨기 3개 사슬 하나까지 다 만들어서 돌아왔고요. 빼뜨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처음과 두 번째 한길긴뜨기 고랑 사이에 바늘 쑥 넣어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주신 다음에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묶어주는 사슬 만들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핑크색 실을 다 썼기 때문에 여기서 잘라내주시면 되겠고요. 실 빼셔서 한번 타이트하게 조여주신 다음에 이 꼬리실을 뒤쪽으로 이렇게 한번 실에 걸어서 가지고 나와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은 마무리가 됐고요. 이와 같은 방법, 똑같은 패턴으로 한 장을 이렇게 만드셔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한 장을 더 만들어서 준비를 하셨으면은 얘네 둘을 이렇게 붙여주는 작업 할 건데요. 양면 수세미 뜨실 분들은 두 장을 이렇게 붙여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단면 수세미라든가 컵받침 만드실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한장 가지고 작업 이어가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저는 하얀실 준비했고요. 바늘에 고리와 매듭을 만들어준 다음에 작업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다음 작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 둘을 붙여주는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여주실 때는 뒷면과 뒷면이 이렇게 서로 맞닿을 수 있도록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편물을 보시면 한길 긴뜨기 3개가 있는데요. 이 한길 긴뜨기 3개에는 2개의 고랑이 있습니다. 이 2개 각 고랑 안에 코드를 넣어주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바늘에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준 상태에서 한길 긴뜨기 3개 중에 첫 고랑 안에 바늘 넣어주시고 뒷면에도 마찬가지로 첫 고랑 안에 바늘 넣어주신 다음에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주시고요. 짧은뜨기 사슬 하나 만들어주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고랑 안에 앞면과 뒷면에 같이 바늘 넣어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주신 다음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만들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고랑 안에 한길긴뜨기 두개 만들어주셨으면은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고랑 안에 앞면과 뒷면에 바늘 넣어주신 다음에 한길긴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두 개를 만들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고랑 사이에 한길긴뜨기 두 개씩 해서 총네 개를 만들어주셨으면은 사슬 하나 두 개를 만들어주신 다음에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사슬 공간을 스킵해 주시고 그 다음 고랑 안에 바늘 넣어 주시고 뒷면에도 바늘 넣어 주신 다음에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 주시고요. 한길긴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두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다음 고랑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두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슬 하나, 두개 만들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와 같은 패턴으로 각 고랑 안에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단에서는 총 48개의 한길긴뜨기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저도 만들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작업을 다 해서 돌아왔고요. 빼뜨기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우리 첫 고랑 안에 만들어진 한길긴뜨기 두개 사이에 바늘 쑥 넣어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주신 다음에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묶어주는 사슬 만들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은 마무리가 됐고요. 바로 다음 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빼뜨기하고 사슬로 마무리한 상태에서 우리 빼뜨기 해줬던 고랑 안에 그대로 바늘 넣어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주신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만들어 주셔서 한길긴뜨기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고랑 안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고랑 안에 한길긴뜨기 두개 만들어 주셨으면은 바늘에 실을 감고 그 다음 두 번째 고랑 안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같은 고랑 안에 한길긴뜨기 두 개, 같은 고랑 안에 한길긴뜨기 3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고랑 안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두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사슬 두 개를 만들어진 공간 안에 바늘 넣어 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그대로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트 하나 마쳤고요. 그대로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바로 옆에 고랑 안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같은 고랑 안에 한길긴뜨기 두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가운데 고랑 안에는
한길 긴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한길 긴뜨기 두 개, 같은 자리에 한길 긴뜨기 세 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 세 번째 고랑 안에서는 한길 긴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한길 긴뜨기 두 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옆에 사슬 공간 안에서는 짧은뜨기 만들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와 같은 패턴으로 각 고랑 안에 작업을 쭉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도 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사슬 공간 안에 짧은뜨기까지 다 해서 돌아왔고요. 빼뜨기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편물 뒤쪽에 살 거기 때문에 바늘을 실에서 빼주시면 되겠고요. 앞면에서 보면은 우리 여기 처음 한길 긴뜨기가 있고요. 두 번째 한길 긴뜨기가 있는데요. 처음 한길 긴뜨기 스킵해 주시고 두 번째 한길 긴뜨기 코머리에서 빼뜨기 할 거고요. 바늘을 이렇게 앞에서 찔러 넣어 주신 다음에 편물 뒤로 돌려 주시고 바늘을 빼주신 다음에 뒤에서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코어머리에 바늘 넣어 주신 다음에 빼놨던 실을 다시 바늘에 걸어서 뒤로 가지고 나와 주시면 되겠고요. 빼뜨기 해주시고 묶어주는 사슬 만들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얀 실 다 썼기 때문에 잘라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실 같은 경우는 돗바늘을 이용해서 실 사이사이에 숨겨 주셔도 되시겠고요. 아니면은 저처럼 이렇게 바늘 이용하셔서 한 번 더 뒤에서 이렇게 빼뜨기 해주시면서 타이트하게 묶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꼬리실들은 뒤에서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편물을 좀 만져 주셔서 예쁘게 모양을 잡아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면 쌤이 만들어 봤고요. 앞면이나 뒷면 모두 깔끔하고 예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와 함께 만드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